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밤 7시 5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엔 왕필에 관해서 왕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 나와 있잖아요. 조위의 유학자. 220년 출생해서 249년에 사망했습니다. 천년도로 죽은, 인물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기? 하여튼 천년도로 죽은 인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필이 나오네요. 왕필이가 천년도로 죽었다고 나오는데, 천년도로 죽은 인물이라고 나오는데요. 진흥시 출신 인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왕필이 이제 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의 조위의 인물, 이렇게 나옵니다. 조위. 조위라는 것은 여기가 조위네요. 지도에 중국, 이게 전체 중국 땅인데, 이 전체 중국 땅 중에서도 이게 붉은색 부분, 여기가 조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위나라라는 것이죠. 위나라. 그래서 이 왕필은 위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애를 보면은 중국 삼국시대 조위의 인물, 왕계의 손자이자 왕업의 아들, 왕갱의 동생, 연주 사냥꾼 고평현 사람으로 자는 보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주 사냥꾼, 연주, 중국 연주죠. 중국 연주 사냥꾼 고평현 사람이라 이것이죠. 어려서부터 총명하면서 배우기를 즐겨 16살 때 유가와 도가의 이치에 대한 논의를 좋아했으며 문필이 좋아 예능이 있었고 변론을 좋아하였으며 이에 능했기 때문에 부하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천박하였지만 온화하였고 주연을 좋아하였으며 음률에 통달하였고 투어를 잘했다. 여러분들 투어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 화살을 던져서 이 무슨 이렇게 작은 이렇게 그이 거기다가 이렇게 명중을 시켜서 이제 하는 거, 그거를 투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살 촉을 이렇게 던져 가지고 작은 이렇게 입구가 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명중을 시키는 거죠. 한이 그렇게 만나보며 감탄하여 공작해서 젊은 후배가 무섭다고 했거늘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한이란 사람이 이제 왕필을 만나보고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한 겁니다. 공작해서 젊은 후배가 무섭다고 했거늘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왕필을 보고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라고 말했으며 성인은 정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걸림이 없어 성인에게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없다고 하는 한의 주장에 반대했다. 도가의 학설에는 한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를 넘는 설도 많았다고 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을 비판하여 당시 지식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 왕필이가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을 많이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정작 한이 실세로 있던 당대 정권의 최고 권력자 조상에게 배척당했다. 정씨 연간에 황문 실랑이 누워 누차 결혼했는데 한은 가충, 배수, 주정을 이미 쓰고 다시 왕필을 쓰는 것에 관해 의논하였다. 당시에 정밀이 한과 더불어 다퉜는데 고부의 왕녀를 조상에게 추천했고 조상은 왕녀를 기용하였다.
이에 왕피를 대랑에 보하였다. 점 죄수됐을 때 조상을 만나 독대를 청했는데 조상은 좌우를 물렸고 왕필은 더불어 돌을 논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화제로 옮기지 않아 조상은 이로 말미암아 왕필을 비웃었다. 당시에 조상이 조정의 업무를 오롯이 하여 당파가 더불어 같이 등용됐는데 왕필은 통달 준매하여 이름이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얼마 후 왕녀는 얼마 있지도 않고 병으로 죽었고 조상은 왕침을 왕녀의 대체로 삼았다. 왕필은 마침내 무나히 잊지 못하게 됐고 하은은 이 때문에 탄식하고 한스러워했다. 도덕경 주역 등의 고전에 주석을 달았는데 세설 신호에 따르면 노자의 주석을 달던 하은이 왕필이 노자의 주석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쓰던 것을 그만두고 도덕론을 저술했다고 한다. 또한 하은, 하우현 등과 함께 현학의 청담 기풍을 창시해 정시지음이라 일컬어졌다. 이 정시지음에 속한 인물들은 위나라 후기 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왕필이 대성이 있던 시간이 적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건 역시 그가 잘하는 바가 아니었기에 더욱 뜻을 두지 않았다. 회남 사람 유도는 종행가의 학설을 잘 이야기하여 당시 추앙을 받았다. 매번 왕필과 이야기하면 항상 왕필을 굴복시켰다. 왕필은 하늘이 내려준 재주로 탁월하여 그가 얻은 것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다. 천성이 온화하고 조리 있었으며 연회에서 논의는 것을 좋아하였고 음료를 이해하였으며 투어에 능했다. 그가 도를 논함에서 문장을 쓰는 것은 한만 못했지만 자연이 얻은 심득이 있어서는 한보다 많았다. 왕필과 종회가 친하게 지냈는데 종회는 논의를 함에 있어 정밀한 사고를 근본으로 하였는데 매번 왕필의 고상한 식견에 굴복하였다. 왕필은 주역의 해설을 썼는데 영천 사람 순융이 왕필의 대연의를 비난하였다. 왕필이 그 뜻을 답하며 편지를 썼는데 희롱하여 말하길. 그러니까 왕필은 그 성격이 아주 온화하고 아주 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무릇 밝음이 좋기 깊고 미미한 곳을 찾고 끝까지 달할 수 있지만 자연의 본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안자의 분량은 공자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만났을 때 기쁘지 않을 수 없었고 잃었을 때 슬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항상 그 사람을 협소하게 생각해 감정을 도리에 종속시켜 따르게 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마침내 자연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카의 분량이 비록 가슴속에 정해졌다고 하나 한 달 정도 못 보면서 어찌 그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이토록 많습니까? 그러므로 공자가 안자에 대한 것이 가히 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왕필이 이제 순융이라는 사람한테 그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렇게 왕필은 노자 해설을 쓰면서 노자 지략을 지었는데 노자를 해석하는데 통일된 원리가 있었다. 특히 철학책에 주석을 달면 본문보다 주석이 많아 철학이 많은 논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왕필의 노자 주석은 본문과 주석의 분량이 거의 같아 왕필이 노자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덕론을 저술하고 주역을 해설하는 데 있어 왕왕 심오하고 아름다운 언사를 사용하였다. 왕제가 탐논을 좋아하였는데 노자와 장자를 비난하였다. 항상 말하길 왕필이 해석한 주역을 보면 깨우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왕필이가 그 주역을 해석한 걸 보면 깨우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왕필이가 그 주역을 해석한 글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왕필은 사람 때문에 천박하고 물정을 몰라 처음에 왕녀 순영 등과 더불어 잘 지냈는데 왕녀가 그의 황문양을 빼앗자 이에 왕녀를 원망하였고 순영과도 또한 좋게 끝나지 않았다. 이 왕필은 그 아주 글을 해설하는
그런 그 능력은 뛰어났지만 아, 성격이 온순하고 아주 그 지금 말로 하면 순진하다. 그런 순진한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시 10년 조상이 폐해지고 송사 문제로 명관당했다. 그해 가을에 역질 때문에 죽었으니 천년두 왕필이가 천년두를 앓다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당시 나이가 24살로 아들이 없이 후사가 끊겼다. 왕필의 죽음을 친 경왕이 듣고는 수일 동안 탄식하였으니 그 식견이 높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이 든 것이 이와 같았다. 왕필의 죽음을 그 왕필이 죽었다는 소식을 진경왕이 듣고 아주 그 진경왕이 듣고 수일 동안 아주 탄식하였다는 겁니다. 하원과 관련해서 하은이 지은 도둑눈과 관련된 일화 이외에도 세설 신화에는 하은의 집에서 담론을 논한 일화와 배휘와 대화한 일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은의 집에서 담론을 논한 일화는 다음과 같다. 하은이 이부 상서가 되었을 때 지위와 명망이 높아 당시에 담객들이 가득 찼는데 왕필은 이 당시에 20살도 채 안 된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하은을 찾아갔으며 하은도 왕필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담론에서 제기된 이론 중에 논리적으로 가장 뛰어난 것을 골라 왕필에게 이 이론에 대하여 나는 논리적으로 지극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시 반론을 펼 수 있겠냐라고 묻자 왕필은 곧바로 반론을 펼쳤고 이를 들은 좌종의 사람들은 한이 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필은 스스로 문제 제출자와 응답자가 되어 자문자답을 하면서 담론을 전개했는데 좌종의 사람들 모두가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왕필의 그 논리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휘와 대환이라는 일화는 다음과 같다. 왕필은 약관의 나이에 배휘를 방문해 배휘가 대조무라는 것은 진실로 만물이 바탕이 되는 바로서 성인은 기꺼이 언급하려 하지 않았는데 노자는 끊임없이 부연 설명했으니 왜 그러한가 라고 물었다. 왕필은 성인은 물을 치르겠고 물은 또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유해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노자와 장자는 아직 유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바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라고 했다. 배휘와 관련된 일화는 학문적으로도 의의가 있는데 현학의 경영을 설명하는 주요 예시가 된다. 배휘의 말처럼 대저 그전까지 유교에서는 문의현이니 하는 따위의 글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휘가 무와 성인의 관계에 대해서 논급한 것은 그 당시 학문적 경량이 이미 고전 유교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왕필의 답변은 너무 더욱 현학적이라 할 수 있다. 성인 즉 공자는 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왕필은 성인이 무를 취득했으나 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논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또한 왕필이 부연하기를 노장은 부족했기에 부족한 바를 항시 설명했다지만 공자가 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왕필의 해석대로라기보다는 공자가 무 같은 형이상학적 개념과는 무관하거나 무심했다고 여기는 편이 사리에 맞다. 왕필의 무를 논하면서 그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던 공자를 끌어들인 것은 공자의 지위를 건드리기보단 공자의 위치와 학문을 빌어 노장의 사상을 뒷받침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노장이 언급한 것을 공자는 언급치 않은 이유가 공자는 노장보다 훨씬 더 잘 파악해서 즉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일찍이 상서랑에 임명되었다가 처음에 왕녀, 순윤 등과 사이가 좋았지만 왕녀가 자신이 황문실왕을 빼앗았다고 여겨 왕녀가 왕필을 증오했으며 순윤과 끝까지 좋게 지내지 못했다. 249년 조상과 하은이 피살되자 이에 관련되어 면직되었다가 가을에 역질로 죽자 사마사는 하늘이 나를 버리셨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식견 높은 사람들도 이를 애도를 했다고 하며 아들이 없어 가문이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 왕필은 24살 때 죽어서 뭐 그때는 그 아주 그 조혼을 하던 시대였으니까 일찍 결혼을 하던 뭐 10대면은 전부 결혼을 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뭐 아들을 충분히 둘 수도 있었겠는데 하여튼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목이 자꾸 갈라져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좀 물을 축이고 그래 얘기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주역의 주석을 달았다. 주역의 수많은 주석들 중 왕필의 주석은 공자의 시빅 이후 우번역 등과 함께 최고의 주로 꼽혔으며 고려 조선시대 잡과 과목에도 들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도덕경 주석을 할 때 여성의 성기를 이해하지 못한 흔적도 있다. 왕필이 도덕경을 주석한 나이는 16살 때 했다는 겁니다. 손성이 평하길 주역이라는 책은 신비 극에 이르고 만물의 변화를 아는 것으로 천하의 지극히 정밀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하겠는가. 세상의 해설이란 것은 대체로 모두 망령되이 함부로 한 것이다. 하물며 왕필같이 견강부유에 가까운 언변으로 불명확하게 대충 현묘한 뜻을 논하고자 함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그 대충의 뜻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화려한 언사가 눈에 가득 차지만 음량에 나아가서는 심오한 도리가 들리지 않고 육효의 변화, 여러 상들이 본받은 반하일시, 세월, 오기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왕필은 전부 생략하고 많이 관련되지 않았다. 비록 볼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장차 큰 도에는 누가 될까 두렵다고 했다. 이렇게 그 손성이라는 사람은 그 왕필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필이가 뭐 주역의 주석을 단다 하니까 왕필같이 견강부회가 가까운 언변으로 불명확하게 그 아주 심오한 뜻을 그렇게 그 견강부회에 가까운 언변을 하는 왕필이가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록에는 정연을 비웃다가 역지로 걸려 죽은 일화가 있다. 왕필이 역의 주석을 지을 때 번번이 정연을 고로한 유생이라면서 영감쟁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연의 유령이 나타나 젊은 나이에 경솔하게 문구를 견강부여하면서 나를 함부로 책망했냐고 했다. 정연이 떠나자 왕필은 속으로 몹시 두려워했고 얼마 후 역지를 걸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왕필이 정연이라는 사람을 아주 고루한 유생이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연이라는 사람이 이 역질에 걸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두죠. 천년두. 천년두에서 걸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정연을 비판했던 왕필마저도 또 이렇게 그 천년두로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연의 뭐 그 노여움을 사서 죄를 받았는지 하여튼 정연을 평소에 그 왕필이가 평소에 정연을 그 많이 비판했는데 정연이 그 천년두로 죽자 왕필도 정연을 따라서 천년두로 죽었다 이런 얘기죠.
참 공교로운 얘기죠. 공교롭다기보다는 이만큼 이 시대에는 그 천년두가 이렇게 그 만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천년두로 많이 죽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천년 이 시대에는 그렇게 천년두로 죽은 사람이 많았단 얘기죠. 철학사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조숙한 천재. 왕필 이외에 철학사에서 이름을 남긴 철학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40대 이후에 주 저서와 사상을 완성했고 몇몇 천재적 인물들도 20대 후반 이상은 되어야 유의미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예술이나 전쟁, 수학, 과학 분야의 경우 종종 10대부터 활약한 조숙한 천재들이 등장하곤 했지만 철학의 경우 왕필을 제외하면 10대 시절 족적을 남긴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자란 것이 매우 안타까운 비운의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학문사를 보더라도 뭐 예술이나 예술이나 전쟁, 수학, 과학 분야의 경우에는 10대에도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0대에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의 경우에는 10대 시절에 이렇게 그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요절한 왕필은 이미 10대에 철학계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필이가 그 천재적인 사람이었는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왕필은 조의 후반 조상 일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논제를 많이 저술하는 등 위진남북조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무론, 본무론 이런 그 저술했다고 하죠. 조의 후반 조상 일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귀무론, 본무론 등과 같은 이런 논리를 세우고 많이 책을 저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거는 뭐 간단하네요. 다른 거를 한번 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왕필과 조선의 원효. 중국의 왕필과 조선의 원효. 원효라는 그 고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왕필과 조선의 원효를 이제 비교한 글을 쓴 겁니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천재적인 학문적 재능을 타고난 왕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무를 본체로 하고 무의를 그 작용으로 하는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을 따라서 무의자연 사상을 따르던 인물로 노자와 주역의 주석서로 세상에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왕필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왕필에게 노자와 공자에 대한 비교 평가를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왕필은 노자 주석서로 유명하고 노자의 무의 자연의 사정을 따랐던 인물이니 당연히 노자를 공자보다 우위로 평안까지 않았나 싶었는데 대답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왕필의 답변은 공자는 무를 취득하여 최후한 분이었기 때문에 무를 말하지 않았고 노자는 유의 세계 속에 산 분이기 때문에 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무의 철학을 남긴 것이다 라며 공자를 노자보다 한수위로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즉 공자는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자의 무의 철학을 깨우친 상태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왕필이라는 천재적인 사상가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원효라는 천재적인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효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원효도 언젠가는 뭐 내가 이 또 한번 다뤄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경 81장 이게 왕필이 도덕경을 그 해설한 겁니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 진실은 질박함에 있다. 근본은 소박함에 있다. 훌륭한 사람은 말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자는 훌륭하지 않다. 아는 자는 해박하지 않고 궁극은 하나 있다. 해박한 자는 알지 못한다. 성인은 어떤 것도 쌓아놓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소유하지 않고 단지 훌륭하면 인정해서 사물에 맡겨둘 뿐이다. 벌써 그것으로 남을 위했으니 자신이 더욱더 소유하게 되고 사물이 존중하는 바다. 벌써 그곳으로 남을 인정했으니 자신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 사물들이 귀의하는 바다. 하늘의 돈은 이렇게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면서도 해치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항상 나와서 완성한다. 성인의 돈은 위해 주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하늘이 이롭게 하는 것을 따라 서로 해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왕필이 이런 그 해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필 두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필 현학이라고 나오는데 예?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노자와 주역에 대해서 저 얘기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왕필이 이 노자와 주역을 그 해설을 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과 노자는 고대 중국 철학사의 주류를 형성해 온 유가와 도가의 근본 경전이다. 위진 시기에 와서는 역과 노자에 대해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이를 중심으로 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사조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실 위진 현학에서만 역과 노자를 연관시켜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역과 노자, 유가와 도가는 서로 비판, 대립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호 비판을 통한 보완의 관계에 서 있기도 했으며 이미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는 동양사상의 공통적인 근원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특히 한대에는 이 두 사상의 공통성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학파 의식이나 문자상의 외면적인 대립에서 벗어나서 그 내면적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 양자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구성과 체계상에서 비교해보자. 주역은 특수한 책이다. 주역은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29분을 경과했습니다. 주역은 특수한 책이다. 주역은 현존하는 동양의 고전 중에서 가장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역은 괴효사로 이루어진 역경과
괴효사를 해설한 역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역경에 대해 말하면 우선 음유호와 양효를 여섯 번 중첩해서 이루어진 괴라는 부호체계를 사용한다는 점부터 다른 저작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표현 방식을 갖는다. 이 괴효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64괴 384효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점사로서 통일적 체계를 찾기 어려우며 표현도 상징적이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그 왕필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자와 주역의 이런 상권 관계는 현악이 디디고 서 있는 기초이자 하나의 철학적 원리로 노역을 회동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왕필의 사상적 근거가 된다. 왕필은 노자가 유가의 인의와 성지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그 기초 위에 소박한 무의도를 건립함으로써 진정한 인의와 성지를 구현케 했다고 보았다. 이 말은 도가의 입장에서 유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 유가 사상에 대한 도가적 비판을 통해 유가의 도를 바로 노자 사상의 최고 이념인 무와 일치한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유와 도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은 유도 사상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왕필의 철학적 입장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필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 유교와 도교, 유교와 도교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 왕필이가 철학적 입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이제 나오는데 왕필이 노자주와 주역주. 왕필이 주역주에서는 주로 유가적 관점에서 노자주에서 왕필이 주역주에서는 그러니까 왕필이 주역을 해설한 것에서는 주로 유가적 관점에서 노자를 해석한 것에서는 도가적 입장에서 그의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고 있으면 원본 경전이 속해 있는 사상적 계통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는 유가와 도가 사상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왕필이 노자주와 주역주의 사상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왕필이가 그 주역의 해설을 다룬 것은 그 유가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고 또 노자에 대한 그 해석을 다룬 것은 도가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교와 도교는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최초로 왕필이 노자주와 주역주를 비교 평가한 사람은 하소다. 왕필전에서 그는 왕필의 노자주에 대해서는 매우 체계적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종종 잘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주역주에 대한 왕제의 비판을 실음으로써 노자주에 대해 좀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피석서도 왕필의 학문은 노자에서 얻은 것은 깊이가 있고 주역에서 얻은 것은 천박하다고 한 바 있다. 만일 철학적 체계와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노자주가 주역주보다는 정합적인 듯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열을 정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역과 노자 자체가 세계를 보는 근본 입장이 다르고 그 사상체계와 논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역과 이 노자의 도덕경은 뭐 완전히 이 세상을 투사하는 그런 시각이 다른 거죠. 옹기는 또 이런 사서의 기록을 비롯하여 왕필의 노자주와 주역주의 주석 내용과 사상체계를 고려해 볼 때 주역주가 나중에 지어졌다고 보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주역주에는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우선 왕필은 주역의 상경과 하경에 대해서만 줄을 달았을 뿐 괴사 이하 부분에서는 주가 없다. 물론 정의의 주역 주석에도 괴사전에는 주석을 내지 않았지만 왕필의 경우에 주석이 없는 것은 이와 경우가 다르다. 왕필은 역전의 내용에 의거해서 역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역전을 중시했던 왕필의 역학적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줄을 달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괴사 상전에 대한 한강백이 체록해서 전하는 두어 군데의 왕필주는 바로 괴사전에 줄을 달고자 했던 왕필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에는 괴사전이란 건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주역에는 그 역경을 해설하는 열 가지의 그 시빅이 있다고 했잖아요. 열 가지의 날개다 뭐 이런 게 그 열 가지의 해설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주역을 해설하는 게 뭐냐면은 괴사상전입니다. 그러니까 시빅 중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해설이 이제 괴사상전, 그 다음이 괴사하전,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이 괴사상전에서 한강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군데서 체록을 해서 뭐하든 그 해설이 있는데 왕필주는 바로 괴사전에 줄을 달고자 했던 왕필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얘기입니다. 주역주는 애초에 왕필 집안의 가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초순이 밝혔듯이 친형 왕갱과 함께 왕필 역학의 연원이 형주학의 대가인 의조부 유포에게 있고 이는 다시 현조부 왕창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왕씨 일가는 한말 이래 역학의 명가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24이라는 짧은 생애에는 자신이 독자적인 사상을 완숙하게 체계화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이런 근거에서 추정해 본다면 왕필 주역주 사상의 상당 부분은 가학을 계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24살뿐이 안 된 그 너무나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주역을 그 역경을 해설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죠. 어떻게 역경을 해설한 주석을 달았을까?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본다면 왕필이가 그 쓴 주역주는 상당 부분 그 왕필 가문에 내려오고 있던 어떤 그 학문적 이론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필은 이런 기초 위에 자신의 독특한 역학 사상을 결합시키려고 했다. 특히 주역 양내에 나타난 그의 역학 사상은 누구보다도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주역 양내에서 표방한 그의 독특한 관점과 방법론이 실제 경전 주석상에서 철저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다. 주효론을 예로 들면 주효론의 가장 전형적인 괴인 일양괴나
어떤 이름교회에서조차 적은 것이 많은 것들을 다스린다는 그의 주요 논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주요로는 초효와 상효를 기계적으로 허위화시킨 초상무위설이나 응비론과도 논리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 그리고 득의 망상론도 실제 경전 주석에서는 양내에서 선언한 것처럼 분명하게 적용되지 못했다. 왕필의 주요론이나 초상무위론, 득의 망상론은 역학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이론이었지만 실제로 경전을 해석하는 데는 철저히 적용되지 못했다. 또 기존 한역의 설을 답습한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주의 주역자성. 노자주와 주역주에서는 서로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노자 15장 왕필주에서 어둠으로 다스리면 사물들이 밝음을 얻는다라는 언급은 역의 명의궤 대상전의 용회의 이명을 인용한 것이고 5장과 16장 주인 여천합덕은 건문헌전의 부대의 인자 여천지합기덕을 38장 주의 각임기 정사란 권문헌의 정자 사지카냐를 62장의 천리지의 응지는 계사전을 각각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한 것이다. 노자주 4장에서 4장에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의 지도로서 하지 않으면 부족하게 된다고 할 때의 이의란 바로 양의로 주역의 음양의 도를 언급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그, 대학의 교수들이 이 왕필에 대해서 왕필과 주역, 그 다음에 노자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그 도사상과, 그 다음에 주역의 그 역사상,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 주역, 그 또 역경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한문을 쓰면 이 역이 뭐냐면은 바뀔 역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영문으로 번역한 그 영문 번역서를 보면은 그 역경이란 그 경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체인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체인지. 체인지라는 건 뭡니까? 바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뀔 역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러면 뭘 바뀐다고 하느냐? 이 주역의 사상이 바로 겁니다. 모든 만물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 그것이 주역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변한다는 거. 우리가 뭐 산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오늘 이렇게 이 산을 바라보면 어제 바라본 산과 똑같은 산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바위도 그렇잖아요. 바위도. 바위도 볼 때 어제 봤던 바위하고 오늘 봤던 바위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변한 것 같습니까?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변한 거다 이거죠. 우리 눈은 그 변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경 사상이죠. 주역을 관통하는 사상이죠. 노자 외에 왕필이 주역 사상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장자 사상이다. 노자 42장의 도생일장을 제물론의 구조를 인용하여 해석한다거나 주역에서의 초상 무의설을 부르나 현의 사상처럼 해석한다든가 본성의 자족함을 학의 다리에 비유한 것 등은 장자의 이론을 빌려온 것이다. 특히 장자의 득어망전을 응용한 득의 망상론은 왕필의 주역 사상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중국 사상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교수들이 연구한 겁니다. 연구한 걸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45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왕필이 단순히 공자를 높였느니 노자를 높였느니 하고 따지는 것은 왕필 사상을 이해하는 데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왕필이 이해하고 있는 공자 노자의 철학적 정체성이다. 그의 심목 중에 있는 공자나 노자, 유가와 도가는 단순히 대립적 존재들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 내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전 시기 유도관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왕필이 이해한 노자나 공자는 유도 사상이 결합된 그의 현학 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거요. 왕필이 뭐, 그, 노자를 더 높였느냐, 공자를 높였느냐. 그래서 뭐, 왕필이 뭐, 유교 사상을 더 강하게 가졌느냐. 또, 노자를 또, 노자에 대한 주석도 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자의 그 도가 사상에도 또, 치우치지 않았냐. 이거를 뭐,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이 왕필에게는 그 공자의 유사상과 노자의 그 도가 사상이 같이 결합된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왕필은 도가와 유가의 사상을 본말의 관계로 파악해서 자신이 철학 체계를 건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필은 이 도가와 유교 사상을 이렇게 아주 무자라듯이 이렇게 분별한 것이 아니라 왕필은 이 도가와 유가 사상을 이렇게 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그 밸런스라고 할까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상으로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이 서로 돕고 어우러지는 그런 사상을 추구해 가지고 자신만의 철학 체계를 이제 세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을 이렇게 대립되는 사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하는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이 서로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이런 그러니까 상승의 관계로 봤다는 겁니다. 이 왕필이. 예. 그래서 그 자신만이 독특한 철학 체계를 건립했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얘기들은 정말 그 고담 뭐 그런 얘기죠. 왕필은 어느 특정 학파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사색했다. 그리고 도가적 논리로 유가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유도 양자를 중심으로 이전 시기 철학의 성과들을 결합하여 간이하면서도 종합적인 새로운 현학 사상을 수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와 이런 얘기입니다. 왕필은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을 딱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유가와 도가의 사상이 서로 융합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여서 자기 철학적 세계를 완성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나온 길게 나왔는데 너무나 이게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학문적인 얘기야. 그 뭐 이렇게 그 동양 사상을 연구하는 그 교수관 같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녹화한 게 녹화를 시작한 지가 50분을 경과했습니다. 10분 전 1시간을 경과했는데 그 왕필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왕필 세 번째 시간은 내일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